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보신 적이 있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재했죠? 그럼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40 동안 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돌려막기 제용.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제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딱 요 네 가지 돌려막기 사지선다 대답을 하루 종일 빙글 돌리고 있어요. 오늘 대답하시는 거로는 박근혜 대통령 수준이에요. 이재용 부회장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언제든지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넘기겠습니까? 88년 50 청문회 때 나오신 분들, 자제분들이 여기 여섯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경유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그 정경유착의 보리를 세습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끊어야 되잖아요. 고 황유미에게 500만 원 내밀었고 정유라에게 300억 원 내미는 게 삼성이에요. 정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삼성 회사 저 면접시험에서 별로 좋은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요. 낙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면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복권까지도 받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도 하고 선두주자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고 나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